손흥민, EPL 역대 최고 50인 중 50위에 선정,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로 떠오르다. 한국 축구의 자랑 손흥민이 영국 매체 90MIN이 선정한 프리미어리그 EPL의 역대 최고 50인 중 50위에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손흥민은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살아있는 레전드로 꼽혀 그의 업적은 영국 언론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90MIN은 14일에 발표한 기사에서 1992년 창설된 프리미어리그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탁월한 선수들이 뛰었다. 그 중에서도 역대 최고 50인을 선정하여 소개한다 고 밝혔다. 이 목록에서 눈에 띄게 한국 대표팀 주장이자 토트넘 주장인 손흥민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특별한 일로 평가되고 있다.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손흥민은 280경기에서 111골을 넣으며 그의 활약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설적인 것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2020년에는 FIFA 최고의 골인 푸스카스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1-22 시즌에 23골을 터뜨리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다. 90MIN은 손흥민에 대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공격수 중 한 명이라며 그가 토트넘에서 함께 뛰었던 해리 케인과 함께 배트맨과 로빈 같은 존재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동시에 손흥민 자체로도 슈퍼스타라며 그의 개인적인 업적을 강조하였다. 손흥민은 또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게 수여되는 골든부트와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매체는 이제 해리 케인이 떠나고 토트넘의 주장이 된 손흥민은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며 손흥민을 찬양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팀의 중심 역할을 맡아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손흥민 이외에도 다른 선수들도 순위에 올랐다. 다비드 지놀라, 이안 라이트, 에드윈 반데 사르, 웨드 티시에, 테디 쉐링엄, 제이미 바디, 세스크 파브레가스, 솔 캠벨, 사디오 마네가 손흥민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손흥민은 영국 매체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50인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아 그의 축구 경력과 업적이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리미어리그 팬들은 손흥민의 향후 도약과 새로운 기록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